지난 20일 정세균 총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에도 보건용 마스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글에 일본의 한 네티즌이 한 말입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 국내에서는 일본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나오며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때도 도와준 것을 모른 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22일 일본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은 처음부터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한국이 마스크 지원한다는 소식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네티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한국과는 절대로 엮여서는 안 되고 한국의 지원은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줄 테니 통화 사업을 맺어달라는 이야기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마스크를 거절하고 믿고 있었던 아베노 마스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달 14일부터 임신부를 위해 50만 장 규모로 전국에 배포하고 있는 천 마스크에 흙이 묻어있거나 머리칼이 들어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염물이 묻어있거나 벌레가 나오는 마스크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임신부를 위해 공급한 마스크에서 불량품이 속출하자 결국 배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22일 오전까지 14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7,870장의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마스크를 받은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며 아베 정권을 추궁하자 일본 정부는 대부분 일본 기업이 발주해 중국 공장과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 물건이라고 둘러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확산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마스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에서 마스크를 증산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신설했지만 당장에 필요한 마스크의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80%를 중국에서 수입해왔고 이번에도 중국에 생산을 맡겼지만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혈세 5천억을 들여서 마스크를 만드는 일본은 중국을 믿었지만 처참한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이번 감염병 사태로 발원지로 지탄받았지만 한편에서는 엄청난 방역물품을 수출하며 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전세계 수출한 중국산 진단키트가 정확도에서 문제를 드러내며 각국에서 항의를 받고 있고 중국산 마스크도 불량 문제가 불거지며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1일 핀란드에서는 중국의 불량 마스크를 대량 구입한 담당기구의 수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의 이 기구는 최근 중국에서 133억 원어치의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지난 7일 첫 물량으로 도착한 수백만 개의 수술용 마스크가 품질이 떨어져 병원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덜란드도 중국산 마스크 130만 개를 얼굴에 밀착이 안 되거나 필터 불량 등의 품질 기준 미달로 전량 리콜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중국산 마스크 80만 개에서 품질 하자가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현지의 마스크 무역상이 한홍콩 언론과 인터뷰에서 폭로한 중국의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무역상은 중국의 한 마스크 공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공장 내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종업원들은 마스크는 물론 장갑조차 끼지 않은 채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다며 이런 공장에서 나온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습니다. 이 언론은 중국 내 마스크 공장의 60%가량이 의료물품 생산에 필수적인 무균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마스크 생산 기계를 들여오는 즉시 생산에 나서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무역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마스크 생산 자격증은 돈 주고 살 수 있으며 생산 자격증이 없는 업체가 다른 업체가 보유한 자격증을 빌려서 생산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번에 이 같은 중국의 아베노 마스크를 맡겨 낭패를 보고 앞으로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마스크도 이런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스크 대란이 계속되면서 자국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중 몇몇 지자체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잇따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 회장도 구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만든 마스크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산 마스크의 수출을 묻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와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의 뛰어난 품질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랫동안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한국산 마스크의 품질과 기술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산 마스크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에서도 값이 싸고 성능이 최고라고 인정받아왔습니다. 최근 한국산 브랜드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미국에서 놀라운 제품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마스크 생산업체 템플아란에서 새로 만든 마스크였습니다. 이 마스크에는 태극기가 버젓이 들어가 있고 이름도 한국 활성탄 여과 마스크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새겨넣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한국이란 브랜드의 힘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한국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은 시기상조이지만 앞으로 한국산 마스크 수출이 가능해지면 전 세계에서 요청이 빗발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EU는 모두 한국산 마스크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 업체들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중국 등 경쟁국보다 월등하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만약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는 시점이 온다면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운 참전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준 나라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들 때 한국도 돕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안에 일본은 끼지 못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동네 운동회가 되고 있습니다. 취소가 되는 것은 무조건 막기 위해 아베 정부는 아주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OC와 간소한 올림픽에 대해 새롭게 합의를 하고 250여 가지의 항목을 손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있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며칠 동안 일본을 들쑤시고 있는 간소한 도쿄 운동회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4일 대회 조직위 모리 요시 회장과 코이케 도쿄 도지사가 만나서 도쿄 올림픽의 간소화 등 개최 방식의 재검토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이케 지사는 아베의 완전한 행태에 매이지 않고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올림픽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회 운영의 합리화와 간소화 등 여러 가지 연구를 대회 조직위원회와 연계해 나가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도쿄도의 재정이 어렵다. 도쿄올림픽을 간소하게 치를 수밖에 없다. 수천억 엔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개최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도민과 국민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자세한 설명 요구에 대해 대회 조직위 대변인은 현재 확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전체 관객의 PCR 테스트를 할 것인지도 결정이 난 것이 없다. 모든 대책은 가을 이후에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공명당의 사이토 간사장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베 총리가 천명한 완전한 형태로 개최가 변하지 않은 목표이다 라고 말하는 등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장관은 5일 국무회의 후에 아베 총리의 완전한 형태는 모든 사람들의 안심과 안전으로 개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올림픽의 간소화는 불가피하다 라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나 간소한 올림픽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언론의 취재에 의하면 성화봉송 행사의 축소, 폐회식의 규모를 대폭 줄인다, 패럴림픽 개폐회식은 따로 하지 않는다, 실내 경기의 관중수를 제한하는 것, 선수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 관객들에게 PCR 테스트를 요구하는 것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략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C19 대책이 필요한 항목으로 250여 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대회의 중지만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IOC가 도쿄올림픽을 한 번 더 연기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조건 한다, 상황이 어려우면 간단하게라도 한다 라는 길뿐이라는 거죠.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는 도쿄올림픽의 전격적인 취소 소식을 가만히 앉아있다가 듣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즉각 언론에서는 관객 전원에게 PCR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대책인가, 비싼 티켓을 산 관람객을 어떻게 선별하고 좌석을 띄우고 자리를 배정한다는 말인가, 매우 어려운 대책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티즌들도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진 올림픽을 굳이 하려고 하는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올림픽으로 길이 역사에 남기려고 하는가, 올림픽 정신 뒤에서 춤추는 돈 문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 간소화하면 외국인들과 일본 국민들은 안전하다는 말인가, PCR 테스트는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는 된다고 거짓말이다, 정말로 화가 난다, 국민들은 모두 중지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베는 즉각 사퇴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이다 보니 벌써 피해를 입게 될 경기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기사에서 마라톤과 경보를 꼭 짚고 있습니다. 실내 경기는 관객의 입장을 제한하면 어느 정도의 통제로 안전을 담보하는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톤과 경보는 일반 도로에 몰려드는 응원 시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밀하게 밀려서 응원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기 종목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논쟁은 시작입니다. 모든 종목의 경기들이 축소되고 진행 프로그램이 변경될 것입니다. 일본 입국을 제한하고 경기장 출입장을 통제하면서 결국 무관중 경기처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국제올림픽위원회도 10일 이사회를 열어 IOC와 대회조직위원회 간의 모임을 통해 비용 절감과 C19 전파 예방의 관점에서 도쿄올림픽을 간소하게 치르기로 합의를 했다 라고 확인했습니다. 간소한 올림픽의 기본 원칙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일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최 비용을 최소화한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를 능률화하기 위해 단순하게 진행한다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국제스포츠기구 및 국가올림픽위원회에 대회 출전 선수의 숫자를 줄이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의 모든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다 라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모리 회장은 전 세계 스포츠인들은 C19 사태를 감안한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화려한 스타일의 경기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도쿄올림픽은 취소하느니보다 못한 간소 운동회가 되고 있습니다. 진작 취소해버릴 것을 하고 후회하고도 남을 엉뚱한 짓을 또 하고 있네요.